이런 교양 있는 남자는 무슨 노래를 들을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갤럭시 S20 플러스 2호로 메인으로 정말 사용하고 싶었던 핸드폰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폴드 1과 다르게 폴드 2는 이번에 물량도 꽤 넉넉했고 사전 예약 판매도 꽤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폴드 1이 출시되었을 때는 새로운 폼팩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싼 핸드폰인 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접는 폴더블을 한번 출시하고 꾸준히 후속작이 나올까? 접는 것에 대한 이점이 있을까? 등등의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폴드 1은 처음 나온 삼성의 폴더블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린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폴드 2는 기존 폴드1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많은 개선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살펴본 제품이지만 언박싱하는 게 두근두근 거려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새로운 폼팩터가 좀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박싱은 기존 폴드1과 박스의 구성, 그러니까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패키지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폴드1의 박스는 갤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갤럭시 문구의 디자인을 접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Z 플립부터는 Z Z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또 뚫려 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폴드2의 박스 디자인은 Z 플립에서 좀 더 커진 것 말고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폴드1은 5G를 강조했고 옆에 네이밍을 보더라도 그냥 갤럭시 폴드 5G, 갤럭시 Z 폴드 2 5G 이렇게 되어 있죠. 폴드1의 용량은 512GB가 기본 구성이었지만 폴드2는 256GB가 기본 구성입니다. 폴드2의 용량이 작아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와, 설렌다 설레요. 요거를 싹 올리면 자, 여기까지 뜯었을 때 아, 폴드1은 밑으로만 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폴드1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200만원 넘는 스마트폰인데 어? 요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200만원짜리 폰에 요러한 박스? 아니 뭐야 이거? 아이스박스 같은 느낌 아니야?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박스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열었을 때 미래를 펼치다 갤럭시 폴드를 만나보세요. 그럼 폴드2는 어떨까? 이야... 미래의 모습을 바꿀 갤럭시 Z 폴드2 5G를 소개합니다. 오. 폴드1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삼성이 박스를 여는 것에 재미를 줬는데 마치 노트북으로 비교하자면 에이수스 로그 시리즈의 박스를 뜯는 것처럼 일반 스마트폰과는 다른 언박싱의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드러내고 나면 샘성 고기 밑에 아주 영롱한 갤럭시 Z 폴드2가 들어있습니다. 어? 약간 과자의 과대포장 느낌이 나듯이 유심 트레이를 찌를 수 있는 핀이랑 간단 사용설명서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기존 폴드2는 어드밴테이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게 좀 빳빳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폴드1은 기본 케이스를 제공해줬지만 폴드2는 기본 케이스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폴드1은 요런 것도 있었거든요. 요것을 열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상 쓸모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비싼 스마트폰을 샀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데 폴드2는 약간 원가 절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을 따로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아 진짜 멋있다. 삼성의 올해는 미스틱 브론즈 무광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았어요. 갤럭시 탭은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야, 노트 20 울트라나 폴드2의 미스틱 브론즈는 정말 좋습니다.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누르지 마세요. 뭐 닫을 때 뭐 동전 열쇠 이런 게 중간에 끼면 안 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폴드1과 마찬가지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LG였다면 여기서 하이파이 쿼드덱 뭐 전면 카메라 몇백만 화소 그런 USP가 적혀 있죠. 아! 폴드2가 완전히 원가 절감은 아니었어요. 폴드2 고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프리미어 서비스. 그냥 전화 상담이랑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인가? 25W C타입 고속 충전기. 어? 이거는 펜촉이나 OTG 젠더가 들어있는 박스인데 이제는 제공해주지 않죠. 이거는 충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타입C 케이블, AKG 번들 이어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니 폴드1보다 너프 먹었는데? 폴드1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약간 아이스크림 박스 같이 생기긴 했지만 충전기 하나, OTG 젠더, Type-C 케이블과 이어팁, 그리고 갤럭시 버즈도 함께 줬었거든요? 요렇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 정도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폴드1은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봐야 뭐 크게 수익이 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 Z 플립과 Z 폴드2는 좀 수익을 내기 위해 좀 상품성 있게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대망의 비닐을 뜯어야겠죠. 여기서 얘는 뒤에서 이렇게 뜯도록 되어 있거든요. 커버 디스플레이부터 안쪽을 이렇게 뜯고 뒤쪽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트 20 시리즈부터 삼성의 QC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샀는데 QC 불량에서 걸린 제품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따로 교환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먼저 디스플레이에 찍힘 자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크게 찍힌 자국이 있진 않지만 하단에 살짝 눌린 자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교환을 해야 될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양품이고 또 제가 사용했던 시료와 다르게 양산품은 내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메인 디스플레이에 보호필름이 한 겹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홀 쪽을 보면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외관에 찍힘이 있을까? 요곳에 대해서는 따로 찍힘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깔끔하고 커버도 이상 없이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외관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 좋아 좋아. 아 이 느낌 솔직히 너무 예쁜데? 여기 힌지 라인. 아! 한국은 힌지 커스텀이 불가능하지? 나비가 날개를 펼치듯이 멋있어 멋있어.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한다면 약간은 더 탁한 색상의 미스틱 브론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색깔 자체는 노트 20의 색상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 폴드2는 힌지에 삼성 로고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는 따로 삼성 로고가 없고 진짜 아니 켜지도 않았는데 일단 멋있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삼성 갤럭시 G 폴드2 5G 와 아, 나도 반가워. 오! 지금 세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 원 UI 2.5 특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잖아요. 지금 와이파이를 잡지 않았는데 제 와이파이가 연결하기도 전에 매우 빠른 와이파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팅하면서 바닥에 두고 지금 제가 썼거든요. 역시 카툭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카툭티가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트 20 울트라는 여기가 가장 심하거든요. 이렇게 폴드2는 오른쪽 끝이 제일 심해요.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 그래서 바닥에 두고 타이핑을 할 때 이렇게 살짝살짝 바닥에 고정이 되지 않고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새거라서 힌지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제가 이전에 썼던 시료폼과는 다르게 힌지의 느낌이 더 부드러운데? 시료에서는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탭에 있었던 녹조 현상을 체크해보자면 자 지금 조명을 끄고 지금 최적화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밝기를 아 다크 모드를 하고 갤럭시 탭 S7에서 보인 녹조 현상처럼 심하게 아니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녹조 현상이 완전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약간 한지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갤럭시 탭은 보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폴드2는 디스플레이는 아주 양품처럼 보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 제가 시료폰을 만져봤지만 실제로 만져본 후 갤럭시 탭 사전 예약한 걸 후회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갤럭시 탭과 폴드와의 이 사용성의 차이는 많이 나긴 하지만 저는 핸드폰과 태블릿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폴드도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폴드1은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도전, 화면을 접는다는 것에 대한 훌륭한 완성도로 신기한 제품, 와 기술의 발전이 이까지 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제품이었다면 Z 플립과 폴드2는 제대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상품성을 엄청나게 계산해서 와 이거는 보자마자 끌리게 와 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삼성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출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급제로 구입했잖아요. 그동안 노트 20 울트라의 메인, 이제는 폴드2로 갈아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폴드2의 유심 트레이가 좀 할랑할랑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한번 뿌려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심을 놓고 자 인증 실패했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비행기 모드로 한 두세 번 하면 자동으로 유심이 잡힙니다. KT 안내라면서 자급 단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서 깔끔하게 통신사 앱도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자급제의 매력이고 분명히 통신사 제품이었다면 이렇게 앱 서랍으로 들어가면 통신사 전용 앱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언박싱하고 이틀간 써봤는데 아직까지 이틀만 사용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폴드1은 사실 커버 디스플레이는 뭐 전화를 하거나 진짜 간단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좀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에 비해 폴드2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엄청 커졌기 때문에 폴드2는 화면을 열지 않고 그냥 커버로만 쓰는 일도 꽤 많아지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메인 디스플레이의 시료폰은 이 보호필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양상품에서 붙어있는 보호필름은 조금은 화질이 떨어지게 만들어 보이는 예전에 지문방지 필름 처럼 약간 자글자글한 게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을 벗겼을 때 화질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폴드1 때도 그렇지만 폴드2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앱에 대한 생태계였습니다. 만약 배달의 민족 앱을 켜잖아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화면만 더 커진 느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것은 삼성보다 구글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내부적으로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삼성 기본 앱은 좌우로 나눠놨기 때문에 기본 앱에서만큼의 폴드의 활용성은 폴드1보다 훨씬 더 좋아 좋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글이 애플처럼 태블릿과 스마트폰 앱을 구분해줘야 이 큰 화면을 서드파티 앱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지금은 이제 기존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 정말 즐거운데 이번에 발표된 LG 윙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여를 한 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더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하반기는 새로운 폼팩터가 두 개나 출시되어서 좀 기대가 돼요. 폴드2는 아직까지도 만족스럽고 이제 윙이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써보고 따르면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노트20인데?